오늘은 데일리 메이크업이 아니라 제가 좀 좋아하는 특이한 메이크업을 들고 왔어요. 팝아트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 팝아트 메이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 약간 막 인형 같은 메이크업 있잖아요. 딱 그림에 있는 사람처럼 그리는 메이크업이에요. 여러분 아마 보시면 팝아트 메이크업이 뭔지 딱 아실 텐데 제가 바로 팝아트 메이크업이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빨리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먼저 지금 저는 프라이머는 다 바른 상태고요. 밝은 색깔 베이스를 발라야 그림 같은 느낌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밝은 색 파운데이션 만든 거를 얼굴에 바로 발라줄게요. 조금 두꺼워도 괜찮아요. 이렇게 제가 워낙에 데일리 메이크업도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메이크업은 여러분들이 대리 만족하실 수 있게 좀 특이한 메이크업을 항상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팝아트를 준비했어요. 밝죠? 이렇게 밝아야지 약간 그림 같은 베이스가 되거든요. 꼼꼼히 발라주세요. 차이가 확실히 나죠. 원래 이 메이크업은 컬러 가발을 특이한 거를 쓰고 하면 더 재미있는 메이크업인데 제가 지금 가발이 없어요. 이렇게 고루고루 발라주신 다음에요. 고루고루 스펀지를 사용해서 발라주신 다음에 이제 이걸 고정을 해야지 나중에 제가 그릴 아쿠아 물감에 묻지 않거든요. 이렇게 발라준 베이스에 흰색 파우더예요. 완전 흰색. 흰색 파우더로 고정을 시켜줄게요. 완전 아예 대강 묻혀주신 다음에 이따 브러쉬로 털게요. 이렇게 대강 발라주시고 파우더로 털겠습니다. 털어주셨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얼굴에 그릴 차례잖아요. 근데 저는 팝아트 메이크업에서는 꼭 아쿠아 물감으로 그려주거든요. 이게 바로 그 아쿠아 물감인데요, 물을 사용해서 하는 페이스 페인팅 아시죠? 그 물감이에요. 붓에다가 물을 묻혀서 그 물감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발색이 진한 페이스 페인팅용 물감으로 돼요. 잘 털렸어요. 고루고루 거울이 없어. 제가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눈썹은 검은색으로 제가 과감하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팝아트 메이크업 눈썹이에요. 이쪽도 한번 그려볼게요. 눈썹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다 표시를 해줘. 콧대를 이제 만들어줄 거예요. 콧대는
어때요 이게? 심각하죠? 여기 좀만 더 두껍게 해줄게요.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이게 팝아트 메이크업이 정석이야. 여기 눈썹 틀 한번 그려주시고. 그래서 그림 같죠, 조금? 조금 그림 같지 않아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는 요거. 여기 라인. 콧대 좀 그려준 다음에. 인중. 여기는 검은색으로 다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 볼 라인. 턱. 턱 라인 여기도 살짝 그려줄게요. 너무 웃기다. 구렛나루 아니에요. 그린 것 좀? 좀 그린 것 같아요? 이제 팝아트 메이크업에 아이라인을 그려줄 차례잖아요. 아이라인도 역시 검은색을 사용해서 제가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쪽 그려주고 여기 밑에도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눈 아이라인도 맞췄어요. 그림 같죠? 나는 이제 구름 같이 생긴 여자야. 그림 같죠? 이제 팝아트 메이크업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는 눈물이거든요. 또 여자가 우는 눈물인데 이 눈물을 제가 또 그려주도록 할게요. 울지마 바보야, 난 정말 괜찮아. 울지마. 좀 이상해. 눈물 망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려주고 눈물도 라인을 따줘야 돼요. 눈물 맞아? 눈물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눈물이라고 치고 이렇게 눈물도 제가 그려줬어요. 눈물도 그려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빠지는 게 무엇일까요? 립이죠? 제가 이제 립을 또 칠해주도록 할게요. 립이 또 관건이거든요, 팝아트 메이크업에. 제가 흰색으로. 이제 좀 눈물 같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팝아트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머리에는 뭐 할 거 없는데 머리 가발 못 껴가지고 그냥 미친 척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미있는 팝아트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할로윈 때나 특별한 파티에서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간다면 아마 시선 강탈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도 팝아트 메이크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오늘 저의 홀리 메이크업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은 이쪽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가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때 뵐게요. 안녕.